우리가 그리는 이야기 문화조각. 사람들은 항상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바로 우리는 사람을 만나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곳 소동 예술창작 공간에서는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1화 만남으로 만드는 예술 소동 예술 창작 공간. 도심 재생의 일환으로 소동 예술 창작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소동 예술 창작 공간은 갤러리, 북카페, 도서관, 강의실, 다목적실, 그리고 창작실까지 다양한 형태로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예술 공간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 창작 공간답게 예술가들이 입주하여서 예술 활동을 하고 그것들을 주민들과 함께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2시. 공간에 누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니세프 기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날. 바로 고등학생들이 직접 아오인형 만들기 체험을 하는 날입니다. 어떤 분 보시니까 민소매 만들려고 한다면서 이거 도화를 아예 잘라버리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당황합니다. 현재 유니세프랑 금정구랑 협약이 맺어져 있는 상태라서 여기 금정구가 유니세프 마을이라고 선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시스타에 쇼링을 하려고 했는데 체아보다 아우가 너무 하얘갖고 좀 너무 하얘서 네 당황했어요. 컨셉이 뭐예요? 스윙스요. 스윙스요. 민소매. 하이 시종이거든요. 좀 야해요. 하이 시종이거든요. 이거 지금 포인트예요. 밑에 안 입을 거예요. 아니 여기 바르고 있어요. 완전 포인트예요. 친구는 적어주세요. 뭐 적냐면 하우 인형 이름, 국적, 생년월일, 그리고 두 분 이름 네 가지 적어주세요. 완성된 아우 인형. 내 아우의 첫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봅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 공간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찾아왔는데요.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포크 크루라고 하고 올해 생긴 지 몇 달 안 됐어요. 세 달인가? 공연도 클럽에서 한번 했고 이제 두 번째 공연을 하는 건데 준비하고 있는 거고 잘 할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여자한테 노래로 뭔가 카톡으로 얘기하고 싶었는데 직접 말하거나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랩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답장은 안 왔습니다. 대전 큰 밭이라 그러죠? 이게 뭐예요? 크다. 네, 크다. 너무하다. 너무, 매우, 크다. 아주, 그죠? 그래서 대전. 대전. 울산에 가면 대나무숲 유명하잖아요. 또 당 태화강 있는데요. 파라테에서 이 파라타. 울산. 충청. 남. 신동. 오늘 나라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각각 이제 진동하고 한 번씩 복습해 보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제일 재밌으셨어요? 저요? 네, 저는 추추는 태국. 태국 학교 태국 재밌었어요. 그대가 있어 세상이 더 아름답죠. 노래 틀어드릴게요. 바로 들어갑니다. 기억나시죠?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청각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수화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전에는 솔직히 그분들을 쳐다본다는 것만으로도 조금 그분들이 싫어하실까봐 이렇게 많이 못 봤거든요. 그런데 한 번씩 이제 흠칫흠칫 이렇게 보면서 곁눈질로 보는 것 자체도 참 죄송스러웠는데 이제는 아, 이분들이 내가 혹시 아는 걸 이렇게 하고는 계신가 하는 그런 관심이 가져요. 이렇게 지나간 오늘. 공간의 하루는 끝나갑니다. 그리고 거제도 있어요. 거제도는 솔직히 만나면 말하면 저는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만남. 예술 공간 이렇게 이곳에 사람이 없다면 아무리 만들어 놔도 소용이 없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는 만남의 공간이 아닌가. 그리고 하나가 되는 공간이 아닌가. 서로서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문화는 공기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랑 그리고 이 카메라 그리고 그 뒤에 계신 분들 이 둘 사이에 문화가 공기이듯이 이 둘과 이 둘의 만남은 또 다른 만남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저랑 아니 혹은 제 3자와 제 3자의 만남은 또 다른 문화가 될 것입니다. 그 모든 문화들과 모든 만남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모든 공기에 포함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공기는 누구나 어떤 문화든 다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공간에 모였다. 나라는 사람과 당신이라는 사람이 만났다. 잘 모르고 부족했다. 하지만 이곳에 모여 배우면서 우리는 달라졌다. 나라는 사람 여럿이 만나서 예술이 되어간다.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또 하나의 예술을 만들었다.